네 자리인데 누구 올 것 같아요? 네 명. 니퍼트는 한 명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선수들? 아닌데? 그럼 더 많아야 되는데? 니퍼트하고 상우하고. 자, 라이드로 들어야죠. 얘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멤버가 딱 그 고대 모임이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니네. 안녕하십니까. 그렇지. 내가 제일 방고하는 내 후배들이구나. 네. 야, 나 니네 이제 네. 전혀 모르고 있어. 아, 선배 모르셨습니까? 몰랐어요. 아니, 고대생만 모이는 거 아니야? 근데 용터가 너 지금 너무 공손하게 네. 얘기하는 게 약간 좀 불안하다. 네. 그래요? 그런 건 아니지. 아니, 우리 또 고대 모임이니까 또. 아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기 들어오자마자 다들 아셔가지고 오늘 4명의 고대 출신 선수분들과 1명의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하는데 스페셜 게스트는 뒤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응? 스페셜 게스트? 네, 뭐야? 스페셜 게스트. 뭐 연대생도 없잖아. 네. 자, 스페셜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우 위원입니다. 세순 박사 앉아요. 아, 우린 졸업생 여기 중퇴. 중도하차. 아니, 그래도 고려대학교를 위해서 그 학교 발전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 발전기금도 엄청 많이 내셔가지고. 아니, 그거 졸업장 받으려고. 아니, 4억 5천만 원 내셨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명예 졸업장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니네 오늘 뭐야? 나 고대 아니야? 맞죠? 맞으세요. 너 맞잖아. 네. 아, 내가 누구 때문에 고대 갔는데? 사실 박영태 의원이, 박영태 그 선수는 약간 느낌이, 신촌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저는 실제로 꿈이, 초등학교 때부터 휘문중학교, 휘문고등학교, 연세대학교, LG 트윈스가 내 꿈이었어, 사실. 야, 그 오렌지 정라인이네, 농구야? 농구냐, 그거. 아, 근데 그 꿈을 선영이 바꿨어. 네. 야, 형이 다 책임질게. 아, 형 고대는 너무 많이 맞고 뭐 너무 힘들. 야, 나 있잖아. 끝. 내가 그냥 나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고대를 간 거잖아요. 맞잖아요. 빨리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야, 이거 오늘 자리가 좀 어렵다. 사실이요. 약간 맞습니다. 약간. 근데 뭘 약간 맞아요? 저 궁금하겠어요, 위원님이 그 박영택 선수한테 나 있잖아, 나 있으면 끝. 이때가 대학교 몇 학년이었어요? 1학년. 1학년. 아니, 대학교 1학년이 나 있잖아, 끝. 이게 돼요? 되셨던 분이에요. 근데 선우 형 진짜 전설이에요. 왜요? 왜? 내가 왜? 선수 중에 두 명이 진짜 대우받으면서 진짜 힘들게 할 때 안 힘들게 선수 생활하는 사람이 딱 두 명 있거든요. 김선우, 이천수? 김선우, 이천수 알잖아. 진짜? 진짜? 네, 내가 이천수. 건들 수 없는 사람. 왜? 왜? 뭐 때문에? 내가 뭐 했는데? 나 힘든 거 다 했는데? 아이, 뭘 했어? 뭐 했어? 저희가 한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야, 니네들은 모르겠지만 니네 사실 네. 뭐냐면 송치화공화장 생겼을 때 네. 그게 내가 1회 신입생 때. 아, 내가 신입생 때 2학년 때지 형. 2학년 때. 그럼 2학년 여름에. 네. 가가지고 내가 거기 있는 돌을 다 네. 내가. 난 고3 때 가가지고 그거 돌 주웠잖아. 아니 고3 때 가서 고대 구정도로. 그냥 우리가 시즌이 좀 일찍 끝나가지고 여름 때 벌써 들어가서 그때부터 형들하고 같이 그거 돌 주웠어. 아, 그럼 그때 김선우 의원님 대학교 2학년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부터 그러면 꼬신 거예요? 고대 와야 된다고? 아니, 그 전이지. 아니, 그 전에 이미. 야, 근데 뭐 이천수하고 뭐 그건 아니다, 이제 솔직하게. 내가 진짜 1년 때 얼마나 내가 고생고생을 다 했는데. 아니. 그리고 2년 다녔잖아. 아니야, 이게 맞는 말이야? 계산해보면은 대표팀 하잖아. 저는 야구 잘했으니까 국가대표를 하잖아. 또 국가대표 하면 또 6개월 정도는 또 나가 있어. 아, 그러니까, 6개월이나 나가 있어? 그거는 맞아. 그거는 맞아. 학교 생활을 안 했다는 거야. 안 했어. 4억 5천 낼만 하네. 낼만 해. 아니 이거 사실 무려 4억 5천을 기부를 하고 뭐 명예 졸업장을 받고 이거 약간 훈훈하게 가야 되는데 그럴 만 했던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럴 만한 거죠. 수현아 너 몇 학번이야? 근데 형 갑자기 근데요 최강 야구에도 애정이 많잖아요. 그럼 여기 돈 안 내요? 아 맞네. 여기도 애정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뭐 열 아니 고대는 2년 다녔고 최강야구는 이제 3년 됐는데 여기 애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맨날 얻어먹기만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반으로 깎으려고 그러고 니네 오늘 왜 나온 거야? 아 이거 왜 잡은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최강야구 청문회예요. 이거 왜 청문회예요. 한 명만 죽인다. 야 수현아 몇 학번이라고? 얘기만 듣고 있어 그냥.
아, 서영 근데 나 진짜 질문 형은 진짜 고대에 대해 완전 100% 좋은 기억만 있죠. 아니라니까 내가 돌을 내가 다 죽고 다닌 게 나아. 아니 그 돌을 다 돌이 아닌 게 아니야. 이게 그렇게 힘들었어? 돌 죽고. 야, 니네 그동안 나한테 쌓인 거 맞냐? 아, 선우 형 그런 거 안 했어요. 뭐 위에 올라가가지고 옷 벗고 막 누나에게. 아, 했지. 내가 응원가 다 했지. 선우 응원가는 알아요? 어. 자, 막걸리 준비. 네. 막걸리 시작. 막걸리. 좋아. 좋아. 왜 뭔데 이게? 이게 뭐야? 아니, 야, 봐봐. 이게 뭐예요? 아니, 맞는 거예요. 막걸리를 마셔도. 진짜 마실 거 아니에요, 지금? 마셔도. 막걸려. 아, 이게 말이 안 돼, 진짜. 말이 안 돼. 아, 이거 안 돼. 이게 뭐야, 진짜. 마셔도. 그래, 뭔데, 너 해봐, 그럼. 고대! 어이! 막걸리 준비! 어이! 막걸리 시작! 마셔도 사내답게 막걸리를 마셔라. 맥주는 싱가우니 신장골로 돌려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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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라 마셔라 막걸리 취하도록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같이 마시자 고려대학교 막걸리대학교 막걸리를 마셔도 사내답게 마셔라 만두 땅도 우리 것 태평양도 양보 못 단다 아니 우리 아! 아니 이게 어디 뭐냐면은 근데 자다가 만약에 꽐라 돼서 블랙 아웃이야 갑자기 누가 막걸리 아니 진짜 진짜 아까로 형이 잘못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때는 배웠을 때가 막 고대 이러면 바로 이거야 근데 왜 이러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이팅가 하이팅이야 하이팅 아니야 제가 중간에 봤는데 약간 립싱크를 하시다가 나중에 지휘하시더라고 뒤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김선우 형이 이렇게 했어. 야, 전부 다 이렇게 해, 이제. 고대! 아이! 바꿔야지. 바꿔야지. 다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런 존재였어요. 써니 형님 도와드리기 위해서 요 사건이 있습니다. 때는 2024년 3월 22일 금요일이에요. 고려대학교 송추야구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연천 미라클과 연습 경기를 했는데 박용택 선수가 고대 김범진 선수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4월 21일 너네랑 경기하는 직관전이 내 생일이야 이 얘기를 자 일단 의문점 첫 번째 왜 본인의 생일을 전화번호도 없는 까마득한 후배한테 얘기했는지 두 번째 고대 직관인 걸 고대생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난 아는 줄 알았지 네. 야 근데 우리는 스포가 안 되잖아 안 되죠 안 되잖아. 네. 아니 감독님이 알길래 난 아는 줄 알았죠 근데 생일을 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아 이제 그날이 내 생일이다 그냥 뭐 선물 사가지고 오라는 거야? 아니지 아니지 아니 딴 얘기를 하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냥 네. 야구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생일 얘기하기 쉽지 않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은데 우리 야 진짜 머리 아프다 네. 그러면 박용택 선수는 고대 시절에 두 분이 들어갔을 때 선배였잖아요. 어떤 선배였나요? 와 나는 그 건강 마사지 자격증 있는 줄 알았어. 온 혈이나 이런 놔둬야 되고 타인 마사지 예쁘고 중국 마사지에다가 와 이거 뭐 그대 형 용택 형을 그렇게 마사지 많이 했어요? 두 시간 또 하루에 우리가 다닌 거야. 너무 이뻐했어요. 그냥 내가 항상 내 옆에도 뒀어. 내 약간 애착 인형처럼. 거의 뭐 아 그렇잖아 나름 막 손 붙잡고 거의 뭐 건전지만 갈아주면 계속 붙잡고 뭐 밥 먹을 때 막 그냥 옆에서 먹이지 어? 역시로 샤워하고 나오면 머리 다 말려주지 머리도 말려줘 내 머리도 내가 안 말리는 거야 야 정구는 근데 이제 커트해서 말 잘한다 아니, 다 안 나간 거야 이거 야가면 죽어 네가 생각하는 연습이 네. 저는 용태기 형 때문에 대학교 때 그 요리사 자격증을 딸 뻔했어요 맨날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야간 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한 8시 반에서 9시 되면 저를 찾아요 맨날 볶음밥을 만들어 올래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한테는 네. 그냥 둘 다 너무 이뻤는데 네. 애착 인형이었고 얘는 친구였고 그 장난감 얘는 그래서 얘기야. 지가 조금만 삐지잖아 그럼 나 분명히 내가 선배인데 형이랑 이제 얘기 안 해요 이래가지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아 맞아? 이제, 맞아? 그리고 이제 아, 집 방문을 맞아. 걸어 잠그는 거야 그냥 아 내가 열라 그래도 안 열어요 안 열어 안 열어 근데 진짜 용태 형한테 인정하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밤에 야간 연습을 불이 다 꺼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건데 그렇지, 불이 다 그렇지. 꺼져요 그 중견수 있을 때 그 풀밭이었잖아요 돌 주셨던데 앉아있어 그럼 이제 저하고 둘이 앉아있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태근아 내년에
LG 트윈스 중견수가 누가 되는지 잘 봐. 기억나죠? 그때 중견수가 누구였는지 알아? 누구요? 우병규. 아 진짜? 어.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거는 가서 중견수 말고 좌익수를 봤어. 어, 그러니까 주전으로 이제 들어간 거지. 그만큼 열심히 또 했어요. 네. 아 그럼 훈훈하다. 야 훈훈하다 훈훈하다. 아니 원래 오늘 대본이 진짜 엄청 길었거든요. 고대 직관년 이야기로. 다 필요 없어 듣고 수현이나 그거 하나 그래도 분량 챙겨줘야 되니까 최수현 선수 MVP 몇 개째죠? 두 개 받았죠. 두 개, 네. 근데 보면 최수현 선수 MVP 받았던 경기는 다 자기 소속팀이었던 팀이랑 경기할 때가 아니고 고대랑 했을 때는 두 번째로 진짜 577일? 정말 오랜만에 MVP 받았는데 그때 느낌 어땠어요? 일단 직관이어가지고 그게 고대랑 한 것보다 직관의 MVP를 받았다는 게 그게 너무 좋았고 근데 그때 약간 타석 들어가면서 약간 그거 있었어요. 곱봉이야. 오 1, 2, 3번 고대다. 아 1, 2, 3번 고대다. 그런 거 있었어? 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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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곱봉 오르더라고요. 아 진짜. 아니 다른 분들은 한참 후배인 그 본인들의 모교 학생들이랑 경기하는 거 느낌 어땠었어요? 아 우선 창피하진 않다. 아 학교 잘해서 어. 그러니까 애들이 전체적으로 잘했어. 뭐 어떤 에이스급이 막 이렇게 특출난 선수는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뭐 수비도 그렇고 치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떤 베이스 러닝도 그렇고 아 그냥 약간 뭐 야 니네 학교 왜 이래 이런 거 있잖아요. 우선 그런 소리 들을 거는 전혀 없었다. 그렇지. 네가 먼저 뭐 생일을 말할 정도인데 가서 뭐 타격 레슨 하고 막 그랬지. 고대. 나는 약간 대학교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단상회에서 막 응원가 나오고 하니까 막 그냥 좋았어 그냥.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 자 이렇게 선영만사 고대 특집편 함께 했습니다. 누가 게스트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재밌게 봐주시고 김선우 해설위원님은 고대 졸업생이 아 고대생은 맞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대. 야 마셔도 나는 가사를 모르지 어떻게 근데 나는 왜 같이 가는 거야? 무서워서 그런가?